잠깐만. 봐. 얘 좀 조심해. 야, 잠시만. 조심해. 이럴 때는 미녀. 미녀 나와. 미녀. 미녀. 미녀 나와. 제가 미녀. 아! 아! 신동. 신동. 신동 주면 강호동 줄게. 나쁘네. 신동 주면 강호동 줄게. 거래를 하자. 우리가 신동이 살아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외쳐 봅시다. 네. 하나, 둘, 셋. 신동! 신동! 신동씨! 괴물에 잡혀갔다가 누웠는데 눈이 바뀌었어요! 아니 도대체! 네, 죄송한데요 형, 네. 안에 들어있는데 제일 원망스러웠던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말 많은 여러분이요. 안에서 더워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네. 네. 저 말고 이 안에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빨리 내보내셔야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번 30초 이후에 이번에는 괴물의 신체 가지고 꾸며도 몰랐는데요. 네. 오늘의 주인공 나주세요. 네. 와, 멋있습니다. 서울예대 출신. 얼마나 떠올까요?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2011 춘천 마인축제 오프닝 공연. 오프닝 공연. 오늘 스타팅 점수하러 왔다. 괴물한테 먹힐 텐데? 사라진다, 사라진다! 와! 세상에, 세상에! 정말 아주 파격적인 퍼포먼스 했는데, 일단! 정말 힘드셨죠? 예,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시고. 아니,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응? 걸스데이. 걸스. 아, 걸스데이 같은. 예, 예, 예. 가만 있어, 가만히. 어. 예, 저희는 서울예술대학교 출신으로서 창작 퍼포먼스 공연팀 고도입니다. 고도. 아니, 근데 스타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재능이 많으신 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다들 이렇게 하하씨를 닮았어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도 네. 참 퍼포먼스 여러 가지 소품을 봤는데 네. 소품 자체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처음엔 작은 파이프로 먼저 그림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욕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점점 좀 커지다 보니까 에어컨 환풍기까지 등장했어요. 이게 에어컨 환풍기예요. 실제 속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거 빼고 어떻게 하는지 안 해서. 예, 쓰고. 잠시만. 하는지 안 해서. 예, 쓰고. 예, 그리고요 앞으로. 앞으로. 정말 없어 보인다. 아, 너무 없어 보인다. 예쁘고 얌전하게 생겼죠? 네. 네. 오늘 스타킹에 뭘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30초. 호동 오빠 잠깐 기죠. 저 아 답답해. 아니 뭐예요 대체? 뭐예요? 아니 이게 괜찮을지 모르겠는데요. 뭐야 뭐라는데요? 어쩌다 그런 개인기를 본인 직접 얘기해 보세요. 저는 방귀를 30초 동안 쉬지 않고 계속 깰 수 있어요.